군 보급화의 요람인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가 낡은 시설과 수용인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실시되는 훈련병들의 진중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3천여 명의 훈련병들로 예배당은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예배당 통로 계단에도 앉지 못하는 훈련병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많이 비좁긴 합니다. 저도 그때 좀 늦게 왔더니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좌석 규모는 2,300석.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훈련병은 6천여 명으로 별관과 식당에서 음성만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훈련병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야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훈련 일정 때문에 서둘러 예배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51년 논산 육군훈련소와 함께 시작된 연무대교회의 역사는 60년. 천막교회로 시작해 현재는 훈련병 7만여 명이 해마다 세례 예식에 참여할 만큼 성장했지만 시설은 그대로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현재의 예배당은 비가 새기도 하고 폭우에는 예배 장비가 침수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해마다 방수 작업을 하지만 유지 비용만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청년 장병들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1,500명 정도가 예배 시간에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식당이나 친교실이나 교육관 또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군 훈련소 안의 다른 종교 시설과 비교해 보면 더욱 초라합니다. 가톨릭은 지난 2009년 김대건 분당을 문화공연까지 가능한 최신 시설로 지었고, 불교법당 연무사는 148억 원을 들여 내년 석탄일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무대교회는 교회 신축을 위해 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성교연합회와 군성교에 참여하는 11개 교단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모금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민족보음화의 산실로 한국교회의 활력소가 됐던 연무대 군인교회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